아, 죽으면 어떡해? 그쵸. 안녕하세요. 왜 인천에 왔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3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연놈들이 만나서 또 하지 말라는 연애를 처하셨고 새로운 커플이 또 탄생했어요. 그 전에 이 연놈들이 만나서 또 하나의 커플이 탄생했고요.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커플이 있고 결혼을 앞둔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지 않는 이제 의리로 뭉친 커플이 있는데 이제 이 커플들이 과연 얼마나 끈끈하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이게 말이야 뭐 밤하늘에 별도 따다줄 것 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극한의 상황을 준비했답니다. 바로 아 박지훈 내가 아 진짜 죽고 싶어. 이거는 라면 한 봉. 이게 누군가 나가야 되잖아. 스케이트 누군가 나가야 되니까 누군가 나가야기 때문에 아니 누군가 나가야죠. 쟤 불 꺼진 것 같은데? 움직여! 아 물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래. 빨리 어, 해야지. 어 떠나려고 한다 떠나려고 한다. 우주선 타고 날아가면 안 된다. 아 무슨 소리야. 미치겠어. <그거? 웃음> 아 진짜. 아 저거다. 저배예요. 야 대박이다. 신기하다. 안 되는 것들을 좀 동굴에 옮겨놓을까? 저기는 물이 차는 곳 같은데 딱 보니까 여기 돌이 젖어 있잖아. 여기까지 다 차나봐. 다 차나. 그럼 우리는 저기로 올라가야 돼 아예. 헉? 진짜? 누가 보급품 많이 줬는데 보급품 좀 살펴봐야 되나? 뭐야 배그야 뭐야? 와 이거 진짜 리얼이다. 아 이게 쓰레기들이 약간 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네. 아. 야 근데 텐트 언제 탔지야? 아니, 그래? 여기까지는 찬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 끌려온 거지 이제. 그치, 아, 그치, 그치. 어? 우와. 락스야.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뭐야 이거? 기름? 기름인 거. 야, 튜브 있다. 어? 어, 우와, 어. 우와. 이거 분명히 누가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지져버린 거다. 이거는 우와. 이거는 킵. 여기 위에 왠지 텐트 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있어요 거기? 벌레가 너무 많아. 아. 개우반데? 뭐야 너 뭐 잡았냐? 벌레 잡았다. 아 진짜 아 진짜 좀 하지 말고 지금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와 대박. 모래사장은 물 들어와서 안 될 거고 돌 위에 짜거나 아까 그 벌레 많은 풀숲에 짜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돼. 돌 위에 올라가야 돼? 전 저쪽을 보고 올게요. 근데 여기 군데군데가 젖어 있어. 우리 여기까지 찬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여기까지 젖어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 잠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쎄. 아, 바퀴 진짜 너무 많아. 진짜 죽고 싶어. 아, 진짜. 홀리 쎄. 홀리 쎄. 아, 이거 위험한데? 떠든 물인가? 풀숲에 패야 돼요? 그냥 저긴 풀벌레, 여기는 바다벌레가 있을 뿐이지. 셋. 와, 진짜 막막하다. 알파메일 친 것 같아. 알파메일 쳤어요? 알파메일 쳤어? 아! 와! 아! 뭐야, 몸이 왜 그래요? 일단 알파메일. 알파메일이 일단 운영 한번 해볼게. 일단 숙소는 저기 위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숙소? 지금 올라가지 말고 이따 올라가자. 저녁 내로 5시쯤에. 최대한 위에 피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다 피실 거예요? 어. 야, 알파메일. 약간 배사님도 많이 들어. 이런데 피면 안 되거든. 여기가 이제 빨리 탈락하는 존이야. 아, 그래? 저기가? 빨리 탈락 존. 우리는? 다 위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포근포근 존. 저기 그 톡톡. 배사님 들어와야 돼. 우린 이런데 하자. 그래? 최대한 좀 위쪽으로. 우리 러브하우스로 꾸밀까? 좋아. 금방 탄다니까? 금방 여기 아파트 들어왔어. 아, 여기가 낫겠다. 아, 배사님처럼 해. 와, 바로 옆 동네 이사해버리네. 아, 여기가 낫겠네. 타기 전에 샀던 콜라인데. 아, 너무. 아, 너무 크기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지금 하고 있어. 아, 왜? 왜 있어요? 뭐가? 아, 내 꽃이야. 성희롱 하지 마, 진짜로. 근데 그 진짜 꽃이 들어가. 아, 꽃이 다 왔어. 아, 진짜. 첫 번째, 오빠, 뷔페 세트, 버너, 이거는 와인 세트, 모기 퇴치제, 라면 한 봉, 식칼, 톱, 낚싯대 이렇게 열 가지가 있어. 아, 낚싯대 또. 이거를 뭐 서로 사이좋게 나눴으면은 그치. 좋겠지만 버티는 이게 누군가는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누군가 5개, 5개씩 누군가는 나가야죠. 누군가는 나가야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가야죠. 누군가는 나가야기 때문에 아, 힘으로 하기 있어?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우리가 이겨. 하나씩 골라와. 오케이. 자, 작전의 시간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을게요. 저는 술 먹어 생각하지 마, 드신다. 아니, 나를 오래 있게 하려면 술 필요해. 어? 알잖아. 내가 봤을 때 1번은 어. 1번은 뽀빠. 아, 왜 뽀빠가 뭐야? 일단 너 제일 먼저 갖고 가고 싶은데. 나? 와인. 아, 낚싯대 골라야지. 라면이 필요하지. 아니, 지금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깰 것 같아. 라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뭐 고르지? 자, 고민 좀 할게요. 아, 역시 이게 술을 골라야 되나? 아, 나 진짜 실수로 골랐다. 아, 필요 없는데. 라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2번까지 괜찮아. 아, 그러면 뭐, 뭐가 될래? 나는 이거. 아, 술 안 돼. 아, 술 안 된다고. 아, 왜? 아, 술 안, 너 술 안 된다. 라면이 오케이. 없는데 뭘 먹죠? 술이 없는데 어떻게 끓이지?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또 이기면 되니까 그냥 와인 가져올까? 가자! 가위바위보! 아, 진짜! 톱 할까, 칼 할까? 뭐가 더 와인 따기 쉬워? 아니, 와인 따는 게 뭔데? 칼이 낫지.
칼?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너 뭐냐? 사운드 노래 빵빵 터져. 낭만이 낭만 낭만. 자, 우리 야,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아, 이때 코펠 왜 갖고 왔어요? 뭐 때문에? 아니, 우리 불 피우면 돼. 사발로. 와이, 와이 사발. 불? 라이터 죽은 걸로. 라이터 죽은 걸로.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라이터 바닥에 던질 건데. 붙었다. 길 겁나 쉽게 안 해. 불을 라면 한 개 합니다. 과학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고. 우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